야, 아니 이게 오늘 나오네요. 이 뻘장어 색깔을 보면 뻘장어 잠깐만요. 이거 살짝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잘 안 보일 건데. 야, 아니 뻘장어 어떻게 오늘 같은 날 또 200. 오, 야, 아 오랜만에 포인트에 나왔습니다. 아우, 날이 따뜻해져서 보트 타는 분들도 많고, 아, 예, 루어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저도 간단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 대만 간단히 그냥 해서 재비해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영 없습니다. 입질이 없어요. 우리 조사님들 마찬가지로 입질이 없습니다. 말씀만, 재미난 이야기만 나누고 계십니다. 아, 열차는 무심하게. 10시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 입질이 정말 전혀 없습니다. 네, 그만 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들 건강하십시오. 야, 아니 이게 오늘 나오네요. 이 뻘장어 색깔을 보면 뻘장어 잠깐만요. 이거 살짝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잘 안 보일 건데. 야, 아니 뻘장어 어떻게 오늘 같은 날 또 200. 오, 야, 이게 뻘장어예요? 색깔을 보고, 예. 얘가 나온 그 지점을, 예. 대충 가름할 수 있는데, 이제, 요렇게 약간 누르스름한 거는, 예. 이 뻘 같은데. 아. 검은 거는 돌밭. 돌밭에? 그 다음에 녹색 같은 거는 수초. 예. 수초에 있는 거? 예, 이게 장어가, 예. 그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을 바뀌어요. 야. 환경에 따라. 몇 시쯤 올리셨어요? 금방, 한 10분? 아, 그러면 10분. 거의 한 10시, 지금 10시 다 됐으니까. 그렇죠. 이 시간에.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금 입출 야.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입출 지금 시간이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입질은 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세게 오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온에 따라서 입질도 예.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입질을. 어제 비 오고 그 수온이 지금 낮아. 아직 차가워. 낮아진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조항이 예. 수온 관계 때문에 수온이 쫙 올라가줘야 되는데 예. 비가 와가지고. 수온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작년에 여기 낮 기온이, 어제 낮 기온이 17도였단 말이야. 어? 오늘은 많이 올랐는데. 올라도 어제 수온 자체가 오르려면은 네. 그래도 최소 3일 정도는 낮 기온이 햇볕을 쬐줘야지 수온이 올라가는데 수온이 어제 또 댐 방류하고 그래가지고 수온이 많이 떨어졌다고. 아우, 저 아까 전혀 없어요. 아예 장어가 아예 뭐 없는 게 아니라 예. 장어들이 활동이 둔한 거지. 아 수온이 낮으니까 입질도 예민하게 하고. 그렇지. 아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사람도 날씨가 추워지면은 나가기 싫듯이 내가 옷을 그만큼 입어야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 이 장어가 이게 비늘이 없기 때문에 체온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 어느 정도 활동성을 띠려고 그러면은 수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지 활동성이 좋은데 일단 추우니까 움츠리는 거지. 네. 장어들도. 오늘 아까 나온 거는 저쪽 포인트로. 그러니까 지금 교각 보면 교각 쪽으로 치시고 한 100m 넘게
야, 그래도 역시. 근데 역시 어제는 새벽 1시까지 했는데 네. 계속 방구를 때려버리니까 입질을 하나도 못 봤고. 아, 어제 전혀 못 잡았어. 어제 1시까지 했다. 야. 1시까지 했는데. 아우. 근데 이제 요럴 때는 외로 또 수심이 깊은 데나 네. 수초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마리수가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장어들이 좀 뭉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 지역으로 딱? 그렇지. 아... 이게 장어 낚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수온이 맞아야 돼. 그래야지 얘네들이 활성도가 높아져야지 먹이 활동도 좋아질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물골 공략이라든지 예.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일단 수온이 떨어져 버리면은 어딘가는 분명히 짱박해 있는데 모여있긴 기어 나온다니까 안 기어 나와 분명.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잡기가 힘들어. 아 정말 장어 낚시 어렵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제일 쉬워. 알고 보면. 알고 그러니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예.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고. 한번 비법을 터득하면. 그렇지.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그렇지. 아. 이게 낱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잡을 때는 타작을 시켜버려야지. 타작. 우리, 내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얘기하는데. 타작을 타작. 벼 타작하듯이 예. 한 번에 그냥 왕창 잡아버려야지.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시기적으로 타작하기는 좀 이르기 때문에 전형적인 생활 낚시. 아. 전형적인 생활 낚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데 가봤자 내가 그 상황을 모르면은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그래 자기한테 포인트를 알고 익숙한 자리에서 예. 포인트를 찾는 게. 근데 이제 뭐 낚시 오래 하면은 어디는 어디 지점 몇 시 방향 그것까진 다 계산이 거리까진 계산이 다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야, 저한테는 아직 먼 길입니다. 먼 길. 근데 멀지도 않아. 멀지.